OS 업데이트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화제되는 거는 핸드폰 통화 녹음 기능 같은 거. 안드로이드 유저 입장에서는 이것도 안 됐어? 라는 생각이 드는. 서울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윤민혁입니다. WWDC 애플의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었고요. Welcome to Apple Park. Apple Intelligence is truly unique. 예고됐던 대로 애플 인텔리전스와 엣지 또는 클라우드 AI 기능들이 주로 공개가 됐고 iOS 또 macOS들 업데이트 사항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서프라이즈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공개한 AI 기능들이 애플만의 피처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하나 있는 게 iMessage에서 이제 이모지를 즉각 만들어내서 보낼 수 있는 젠모지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 외에는 윈도우 코파일럿에 적용됐던 생성형 AI 기능과 구글이 제미나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적용하고 있는 메일 작성 같은 기능들, 챗봇 기능들, 그 기능들과 애플 인텔리전스가 저는 특별히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물론 결정적인 차이점이나 승패는 실제 사용성이 어떤가에서 갈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PC에서는 MS가 작년 한 9월쯤 공개를 했고, 삼성은 올해 초에 1월에 갤럭시 AI를 도입한 갤럭시 S24를 냈죠. 근데 애플은 6월 초 중순에 공개를 하고 실제 서비스 적용은 공개 베타로 미국에서 영어로 9월쯤, 10월쯤 그때 도입을 하겠다고 해요. 글로벌 출시는 내년이라고 하고 언제 할지는 밝히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글로벌 서비스 적용이 경쟁사 대비 1년 이상 늦어지게 될 수 있죠. 이미 시장에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들은 많이 무너진 상태가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꺼내든 카드가 챗GPT의 도입이었죠. 근데 GPT의 도입의 수준이 많이 인테그리티 된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실망했어요. 사실 현재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공개된 모든 모델은 자체 개발 모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애플 인텔리전스 클라우드로도 감당이 안 되는 요구일 경우에 GPT를 사용자의 허락을 매번 받아서 사용하는 형식인 것 같아요. 매번 받는다는 과정 자체가 진입 장벽이 일단 되죠. 그리고 뭐 OS 업데이트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화제되는 거는 핸드폰 통화 녹음 기능 같은 거. 안드로이드 유저 입장에서는 이것도 안 됐어? 라는 생각이 드는. 뭐 혁신은 없었다라는 표현이 너무 진부하긴 하지만 정말 놀라움을 느낀 게 마지막이 언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발표가 105분이 진행됐는데 OpenAI는 2분이 언급됐습니다. 샘 얼트먼이 현장에 와 있었으나 무대에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플이 조금 OpenAI랑 협력을 한다는 걸 전면에 내세우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애플이 초거대 AI 개발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사, PC 시장에서 경쟁사인 각각 MS와 구글과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되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OS단에서 생성형 AI를 인테그레이트 시키다 보면 이게 결국 에는 경쟁사에게 전략 노출이 꾸준히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앞으로의 iOS, macOS의 개발 전략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위호환이 생각보다 안 되는 게 되게 좀 아쉬웠는데, 왜냐면 갤럭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갤럭시 S24에 처음 도입한 갤럭시 AI 기능이 현재 22까지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애플 A 시리즈 칩셋이 엑시노스는 물론 퀄컴 스냅드래곤 8 시리즈보다 동세대보다 당연히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왜 이런가를 생각해보면 디램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폰은 지금까지 굉장히 최적화가 좋아서 안드로이드 대비 좀 더 적은 디램으로도 더 좋은 성능을 뽑아냈었어요. 근데 이제 엣지 AI를 도입을 하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죠. 그런데 아이폰은 최근 시리즈들 기본 디램이 6기가예요. 그리고 프로부터 8기가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위호환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이제 AI 하드웨어가 문제가 됩니다. 애플이 M2 칩셋을 도입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애플 실리콘을 통한 데이터 센터로 AI 클라우드 처리를 담당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M2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모바일 AP입니다. AI 추론에서는 괜찮은 성능을 낼 수 있지만 학습에는 한계 가 분명해요. 이거는 곧 AI 엑셀러레이터를,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셋이나 AMD 칩셋을 대거 도입해서 초거대 AI를 개발하고 있는 경쟁사들
구글 또는 오픈 AI, MS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를 ARM 베이스로 구성하겠다는 거는 결국에는 초거대 AI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5월 말에 실적 발표를 했죠. 거기서 블랙웰 칩셋을 대거 구매한 주요 고객사들을 언급을 했어요. 뭐 XAI, 테슬라, 오라클도 있고, 메타, 구글, 뭐 MS, 당연히 오픈 AI 당연히 다 있죠. 근데 애플은 언급이 없어요. 애플은 지금도 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오픈 AI와 동맹을 이렇게 맺은 거겠죠. 결국에 이 흐름이 팀 쿡이라는 CEO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팀 쿡이 잡스가 사망한 후에 14년, 13년 동안 애플을 이끌면서 훌륭한 성과들을 가져왔죠. 근데 팀 쿡이 SCM 전문가란 말이죠.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마진율을 높이는 데 최적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간 실적은 잘 나왔으나 이런 모바일 시대에서 AI로 패러다임이 확 전환되는 시기에 이렇다 할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엔지니어나 천재적인 경영자들이 아닌 재무 전문가나 관리직 전문가들이 CEO를 잡으면 비용 절감에 매몰이 되다가 R&D가 이렇게 부실해지고 공격적인 사업 전환에서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결정적으로 핸드폰 시장이 지금 이제 TV 시장 같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핸드폰 판매량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TV 시장과 비슷하게 저가 중국산 제품들이 쉐어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어요. 프리미엄 제품들로 경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세그먼트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프리미엄 제품과 일반적인 제품의 간극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애플이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 이게 지금보다 더 강해지기는 힘들어요. 모바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현재 체제로는 한계가 분명한 것 같아서 애플도 좀 대전환이 한번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